포인트 2019 학습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새 프레젠테이션 눌러주면은 이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 우리가 줄여서 PPT라고 말하잖아요. 발표 자료. 슬라이드가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은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게 슬라이드에 대한 각각의 미리 보기 창입니다. 그리고 해당 슬라이드의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가 우리가 작업하는 슬라이드 편집 창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제목 슬라이드예요. 제목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화면이죠. 그리고 가장 이목을 끄는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도 제목 슬라이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발표하려는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목부터 한번 써보자고요. 뭐라고 쓰지? 이렇게요. 멋있게 가죠. AI 기술을, 예, AI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예, 이용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썼어요. 어라, 글씨가 잘리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띵 하고 부제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why think, tech, 대표이사, 홍길동. 이렇게 제가 썼어요. 됐죠? 이러면 슬라이드 한 장이 완성된 거예요. 간단하다. 글씨는 어떻게 하죠? 네, 여러분. 이 글씨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렸어. 이거 어떻게 두 줄은 싫어.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글씨 크기를 가지고 조절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테두리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틀이라고 불러요. 틀. 자, 이 틀에서 그래요. 오늘은 뭐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 여러분 글꼴 크기 크게 작게 있거든요. 60포인트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 좀 작게 해볼까? 이거 띵. 어때요? 아, 됐네. 이렇게 가볍게 해요. 처음에는. 참고로 이 틀은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한 장 끝났어요. 나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여러분 여기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에 새 슬라이드를 누르면 얘도 되게 똑똑해요. 누르면 어서 본문을 입력해야지 하고 제목 그리고 텍스트 또는 표 또는 차트 또는 그래픽 그림 그죠?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창이 뜨게 됩니다. 이게 슬라이드 추가예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런 슬라이드 구조, 이걸 우리가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라고 불러요. 이 레이아웃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레이아웃은 뭐냐? 제목만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거 없나? 없어? 이런 분 계십니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슬라이드 그룹의 레이아웃이란 메뉴 그 옆에 목록 단추 보이죠? 이걸 누르면은 슬라이드 구조를 담은 창들이 쫙 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현재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예요. 이거라고 알려줘요. 나 제목만 이게 마음에 드는데 그럼 이걸 클릭하면 구조가 샤라라라 바뀌어요. 바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상태로 바꾸려면요. 알려드렸잖아요. 레이아웃에서 제목 및 내용 이렇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구나. 예,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간단하게 여기 제목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띵.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소프트웨어. 전통적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제가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썼단 말이에요. 한 장. 밑에 내용은 뭐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우선 요것만 썼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쓰고 여러분이 세 번째 슬라이드, 새 슬라이드 추가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나세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만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굳이 눌러서 레이아웃 바꾸지 말고 새 슬라이드를 이걸 누르지 말고 아래 목록 단추를 누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레이아웃을 곧바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만 골라볼까요? 어때요? 우와, 순식간에 3번이 되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 또 입력을 하죠. 예, AI, 뭐, 기술을 도입한, 뭐, 케이스. 뭐, 이렇게 내용을 제가 썼어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3번 슬라이드, 이거 우리 팀에는 별로 도움 안 되겠는데? 그런데 다른 팀에서는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잘 보세요. 이 3번 슬라이드 있죠? 요거를 오른쪽을 눌러서, 여기서 오른쪽입니다. 누르면은, 불필요하면 삭제 누르면 돼요. 이거 누르면 돼요. 근데 나는 다른 팀에선 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 팀에서만 잠시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슬라이드 숨기기, 요거 바로가기 메뉴 보이죠? 요거 누르면 돼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에게 찍 긋고 끝이에요. 여긴 보이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1번 슬라이드 클릭하고 슬라이드 쇼.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쇼 하죠, 쇼? 예. 자, 슬라이드 쇼. 여러분, 슬라이드 쇼는요, 단축키를 아예 기억하세요. 여기 슬라이드 쇼 메뉴 있거든요. 처음부터 요거 보이죠? 단축키 뭐라고 돼 있어요? F5.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F5를 누르면요, 첫 번째 슬라이드 엔터 꽝, 두 번째 슬라이드 엔터 꽝. 없단 말이에요. 엔터 꽝 돌아오죠. 어때요? 얘가 뜨지 않잖아요. 아,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 그렇군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 작업하는 환경에서는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어떤 작업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발표를 할 때, 예, 또는 이런 경우죠. 내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내일이 발표 날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 이 슬라이드는 굳이 또 설명을 하는, 뭐, 너무 자세한 설명이 될것 같다. 시간 관계상 걔는 안될것 같다. 그럴 경우 숨겨두면 돼요. 예, 네, 필요하면 다시. 이렇게. 여러분, 얘 숨겼잖아요. 슬라이드 쇼 메뉴에 가보면 슬라이드 숨기기 메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더 누르면 살아나요. 짝대기 없어졌죠? 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숨기는 거. 제거는 오른쪽 눌러서 완전 삭제. 이렇게 누르면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죠? 예,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개가 만든 그 프레젠테이션. 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 내용 좀 가져다가 우리가 재활용 좀 할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연관성이 있는 슬라이드는 그렇게 하면 좋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여기요, 여러분. 새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아래로 목록 단추 요거 누르면은 맨 밑에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란 메뉴가 존재해요. 이거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도대체 어디에 있니? 말해봐. 찾아보기 눌러서 해당 슬라이드가 있는 경로를 알려주면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G 드라이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동영상 들어간 다음에 초보 팁에서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볼게요. 자, 선택하고 열기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작업한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뜨게 돼요. 만약에 50장이면 50개가 떠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업무에 필요한 슬라이드 있죠. 예. 이거 좀 재활용 좀 할까? 얘 클릭해요. 띵.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오, 갖고 오네? 네. 세 번째 것도 갖고 올까?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슬라이드. 이거는 필요 없겠는데? 오른쪽 눌러서 슬라이드 제거, 삭제. 또는 딜리트. 됐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슬라이드 또 가져오려고 한다? 또 찾아보기에서 또 갖고 오면 돼요. 갖고 와서 어떡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하고 내용을 고치면 되죠. 그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굳이 겹치는 슬라이드를 몇 번이고 다시 만든다는 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요새는 스피드 시대니까. 그죠? 예.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작업창은 필요가 없다면 언제라도 닫아줘야죠. 왜? 화면을 넓게 필요한 만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텍스트 입력 방법.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조정한다든가, 단락 사이의 간격. 단락이 뭐지? 이 개념부터. 그리고 글꼴을 변경하는 거예요. 에게 글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한뭐 다섯 장을 만들었어요. 되게 열심히. 그것도 내용도 아주 어마무시하게 많이. 근데 이 다섯 장 슬라이드의 글꼴을 모두 한꺼번에 변경을 한다면 어때요? 예, 네, 일일이 바꾼다면 시간 많이 걸려요.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예, 네, 함께 볼까요? 자, 일단은 파워포인트 여러분도 열어주셔야 되겠죠? 자, 저도 저의 파워포인트 열겠습니다. 자, 제목 슬라이드가 먼저 딱 눈에 들어오죠? 간단하게 입력합니다. 뭐라고요? AI 기술. 예, AI 기술 접목 소프트웨어. 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뭐, think, tech. 대표. 여기까지만 썼어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 추가는 어려운 일 아닙니다. 더 이상 새 슬라이드. 이렇게. 이게 텍스트 슬라이드예요. 그죠? 그럼 간단하게 먼저 입력을 하고 이야기해 볼까요? 자, 클릭하고 제목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소프트웨어. 예. 우리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 존재한다. 너무 말이 길죠? 그냥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써야 돼요. 제목이니까.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바로 여기가 본문이에요. 여기다 클릭하고 내용을 이제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서를 만든다면 조사한 내용들을 이제 쓰면 되겠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엔터 꽝. 엔터를 치니까 어때요? 다음 줄로 내려오죠. 이것이 한 단락이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요 동그라미를 글머리 기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써볼게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예, 혁신이 일상화되고 생산성이 예, 향상되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며, 이렇게 투명하며 효율적인 사회를 의미, 이렇게 쓸수 있겠죠. 또 엔터 꽝.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서로의 시각 차이를 알수 있게 되는 사회를 의미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요. 저도 보고서 쓸때이 정도는 해요. 그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여기가 바로 틀이에요. 이렇게 본문 틀이죠.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쓴 결과 우리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단락으로 문장을 마무리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글씨가 한글인 경우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하는 단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그런 거 막으려고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엔터를 막 쳐가지고 자기가 막 맞춰요. 엔터를 쳐서. 그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테두리를 클릭하고 여러분, 여기, 단락이라는 이 그룹이 있습니다. 단락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 세부적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단락 옵션 메뉴. 이거 누르면은, 단락과 관련해서 들여쓰기 및 간격이라던가, 한글 입력 체계, 이게 떠요. 그러면, 한글 입력 체계 탭에 보시면은, 한글 단어가 잘리는 걸 허용하겠느냐? 나오죠? 여기서 체크가 돼 있어요, 보통. 잘리는 거 허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발표를 할때그 단어가 민감하다면 잘림 허용 체크를 빼요. 그럼 뭐예요? 허용하지 않겠다. 확인. 그럼 보세요. 통해가 내려와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엔터를 막 억지로 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요 방법 하나 먼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장을 봐야 돼요.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물론 발표하면 돼요. 까만 건 글자, 하얀 건 배경. 뭐 좋아요. 근데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그쵸? 어떤 거냐면 먼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안에 얘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두 개의 항목은 이주 항목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들여쓰기가 돼야 돼요. 범위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고 여러분 요거 이게 바로 목록 수준 늘림 이게 들여쓰기예요. 한번 띵 들어가지죠. 아 들어갔는데 아 이거 간격이 너무 따닥따닥한 느낌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답답한 느낌에 여러분이 간격을 이제 띄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알지. 줄간격, 이거야. 예, 맞아요. 이게 줄간격인데요. 목록 단추를 눌러서, 누르지 마세요. 마우스로 여러분 쉽게 간만 보세요. 1.0, 1.5, 2.0. 어때요? 아, 좋아요. 뭐 이러시는데 좋다고 표현은 하실 필요 없으세요. 1.5가 마음에 든다면서 막 누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섣불러요. 그러면요. 줄간격 옵션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네, 왜냐면 1.5는 좀 많이 떨어진 느낌. 약간 이게 많이 떨어지면 집중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네, 배수. 줄간격을 배수로 잡으시고 이걸 배수로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1.2, 1.3. 이 정도를 많이 써요. 1.3으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1.3. 확인. 어때요? 아, 좋아.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뚝뚝 떨어진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하고 요 단락이 한 단락이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단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락과 단락 사이의 간격들 있죠. 그러니까 요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사이의 간격이라던가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사이를 좀 띄어서 좀더 몰입하는 느낌. 각각의 단락이 의미하는 걸 명확하게 전달하게 하려면 단락 사이의 간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줄간격만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단락 옵션 들어가면은
단락 간격에서 단락 앞, 단락 뒤가 있어요. 단락 앞은 말 그대로 현재 요 단락, 단락 그 앞에. 이 단락과 이전 단락 사이의 간격이에요. 단락 뒤는요? 단락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단락이면 여러분 엔터를 치기 전까지가 한 단락이라 그랬죠? 그러면 중심 4회 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요 단락이 끝나고 그 단락 사이, 요 단락이 끝난 그 다음, 요 간격을 말해요. 그럼 제가 단락 앞에 간격을 6, 단락 뒤에 간격도 6, 이렇게 줄게요. 확인. 어떻습니까? 좀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죠? 그런 느낌 들죠? 이게 바로, 단락의 힘이에요. 이렇게. 좀더 띄워주고 싶다면 여러분 간격을 앞이나 뒤에 간격을 좀더 늘려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누가 봐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특징이 하나, 둘 나와 있다는 거 곧바로, 느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머리 끼우라고 했던 거, 이 글머리 끼우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테두리를 클릭하면 이 전체 글머리 끼우가 지금 까만 동그라미잖아요. 이걸 눌러서 동그라미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좀더 강력한 이펙트를 원한다면, 특히 나는 얘네들은 안 바꾸고요. 요 애의 글머리 끼우만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 커서를 놓고, 요거 여러분. 글머리 끼우, 번호 매기기, 글머리 끼우 및 번호 매기기, 요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림이라는 거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은, 아이콘에서 눌러보시겠어요? 아이콘에서 누르면은, 그림들이 여러분, 요렇게, 예,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요, 예,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중심이니까,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골라볼까요? 삽입?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간다. 근데 그림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글머리 끼우 및 번호 매기기 들어갑니다. 커서를 여기다 클릭하고. 텍스트 크기 100% 나와 있죠? 이 값을 여러분이 늘리면 돼요. 저는 한130% 써볼게요. 그러면 130% 씁니다. 확인? 어때요? 와, 커졌네.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네들 요두 단락에 대해서 번호를 매기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옆에 번호 목록에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저는 AB가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고르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텍스트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새 슬라이드 하나만 더 입력을 할게요. 간단하게 AI 기술 접목이라고 하나 쓸게요. 이렇게 쓰고, 텍스트에다가, 뭐, 간단하게,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업을, 뭐, 정의하고,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뉴럴, NURAL, 뉴럴 네트워크, 뭐 이렇게 네트워크 다 대문자인데 그냥 냅둘게요. 네트워크 코딩 작업을 수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다 됐어요. 그만할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슬라이드를 여러분이 모두 몇 장을 만들었냐면, 여기, 여러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세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있어 보이죠? 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따닥 누르면 2번 슬라이드를 가리키게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슬라이드에서 여기서 사용한 글꼴이 있습니다.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맑은 고딕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꼴을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10장을 만들었건 20장을 만들었건 이 글자 글꼴 이 글꼴을 여기서 하나하나 바꾸면은 이 다음 장에서 또 바꿔야 돼요. 비효율적이죠.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홈 탭에 맨 오른쪽쯤에 보면 편집 그룹이 있어요. 바꾸기 보이십니까? 바꾸기에서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은 글꼴 바꾸기라는 게 존재해요. 그걸 눌러요. 글꼴 바꾸기에서 현재 글꼴이 맑은 고딕이잖아요. 이걸 골라요. 현재 글꼴을. 맑은 고딕.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로 바꿔 봅니다. 자, 참고로 저는 시각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한컴 솔잎 뭐 이걸로 바꿔볼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글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로 바꿔보시면 돼요. 바꾸기. 어때요? 닫기. 여기만 바뀌었을까요? No, no, no. 1번, 2번, 3번. 어때요?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에 통일성 있게 글꼴을 변경할 때는 바꾸기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그리고 좀 생소할까요? 텍스트 채우기 색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들 건 뭐냐면은 일상 속의 파워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내가 점포를 하나 갖고 있다. 우리 가게 세일해요. 그러면 온 세일 20% 이런 거 가게 앞에 붙여 놓을 수 있죠? 그런 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야죠. 또 문 앞에 간단하게 절대 뭐 정숙 이런 거 회의중 이런 글자 좌석 배치도 다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화면 반갑지 않죠? 레이아웃에서 빈 화면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빈 화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여기 그홈 탭에 그리기 그룹에 보면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을 누르면은 여기 기본 도형에 보면은 텍스트 상자라는 게 존재해요.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 우리는 가로 쓰기 많이 하니까 이거 쓰면 되겠죠? 클릭, 띵.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놓고 싶은 곳에 놓으세요. 클릭, 띵. 이렇게. 생긴 건가요? 예.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글씨를 쓰면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쓰도록 하죠. 온 세일. 온 세일. 세일. SALE. 대문자로 썼어요. 한칸 띄고 20% 썼습니다. 자, 썼어요. 온 세일 20%. 다 됐죠? 자, 요 조그만 글씨 어디다 뭐 내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 요렇게 쓰고 테두리를 클릭해 보세요. 띵. 이렇게. 자, 테두리 클릭하고 글자 크기를 여러분이 키우면 돼요. 글씨체, 글씨 크기 여러분이 편한 대로. 참고로 글씨 크기 얼마가 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하면 그 옆에 크게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키우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 다음에 글자체도 여러분이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참고로 영문이면 이렇게. 예, 저도 제가 원하는 글씨체로 바꿨어요. On sale 20%. 이렇게. 바꿨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제가 글자 크기를 바꿨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여러분, 초보 분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자, 요거 잠깐 냅두고, 도형에서 텍스트 상자 하나 더 갖고 와 볼게요. 자, 그 밑에 클릭하고, 뭐, 지금 영업 중, 그러면 이렇게 영업 중, 또는 뭐, 다른 거, 임시 휴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글자를 쓸 때, 영업 중이란 글자를 써볼게요. 영. 하고, 영업 중이란 글자 사이사이가 바짝바짝 붙는 거는 좀 답답해 보이니까,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글자 간격이.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영자를 쓰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업, 스페이스바 누르고 중. 또이 사이가 더 떨어져야겠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막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데?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요 방법 이제 자제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요. 테두리 클릭하고 딜리트. 자, 온 세일 20% 클릭합니다, 여러분. 자, 테두리, 띵. 자, 온 세일 20%. 이 글자를 좀 간격을, 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고 싶다면, 스페이스바 누르지 마시고, 글꼴 그룹에 보면은, 이게 글자 사이의 간격, 문자 간격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해요. 아, 이게 있었네? 예. 네. 그러니까 이해를 눌러서, 지금 표준되어 있죠? 좁게, 넓게, 매우 넓게. 보이죠? 아, 여기서 조정을 하는군요. 예.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아, 정말 리드미컬한데? 예,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온 세일 20%인데, 온 세일은 좀 뛰고 싶은데, 20%가 좀 그래요. 이런 분은, 자, 텍스트 상자 보이세요? 얘를 클릭하고 테두리,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하나 끌어요. 아, 복사가 되네? 네. 그리고 위에 거 20%를 지워버려요. 과감하게. 예. 네. 그리고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예, 네, 글자 간격을 넓게, 매우 넓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고르세요. 매우 넓게보다 더 바꾸고 싶은데요. 기타 간격을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0.1, 0.2, 0.3, 0.4 이렇게. 이렇게요. 네, 이렇게. 확인. 이렇게. 직접. 예, 이렇게. 가능해요? 더 넓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에 매우 넓게가 성에 차지 않는다면 기타 간격에서 얼마든지 조정하면 돼요. 저 아예 2로 쓸까 봐요. 확인.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밑에 20%라는 글자를 딜리트 눌러서 요거 20% 보이죠? 요 애를 요렇게, 요렇게 갖다 붙이세요. 요렇게. 이러면 돼요. 온 세일 20%. 확인됩니까? 얘 글자 더 키워도 됩니까? 아, 그럼요. 얘는 이제 별도의 텍스트 상자이므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이렇게 놓을까요? 예. 20%부터. 그럼 20%부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애누리 없이 20% 이렇게 쓰려고 한다. 그럼 이렇게 딱 배치. 됐나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다 됐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글씨 색상을 보통 바꿀 때, 글자 색깔 바꿀 때, 여기서 바꾸거든요? 이거. 글자색. 맞아요? 예, 네, 여기서 바꿔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요, 막 색깔을.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색깔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한번 쓰고 말 거면 뭐 괜찮아요. 이대로 프린트해서. 근데 문제는 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홈페이지에다가도 뭐 쓴다든가
그런 경우 많아요. 홈페이지, 뭐 쇼핑몰에 또 이거를 또 한번 뭐 재활용해서 쓴다든가. 또 여러분이 이게 텍스트 슬라이드라면 PDF 문서로 얘를 또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기도 해요. 여러 용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글자 색상을 여기서 지정을 하면은 한번 쓰고 말 거면 중요하지 않지만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 파일로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이게 매끄럽지 않고 깨지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이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깔끔하지 못하다는 느낌? 번지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쓸 때는 이상은 없지만 이제 재활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방법이, 여기 여러분, 온 세일 보이죠? 테두리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은 도형 서식이라는 거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지요. 예, 보통은 여기만 보죠. 도형 서식을 누르면은 그 뭐가 있냐면은 오른쪽에 워드아트 스타일 해가지고, 텍스트 채우기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런 게 있네? 네, 이게 있어요. 텍스트 채우기. 이거를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은 그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라데이션은 색깔 여러 개 넣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라데이션에서 기타 그라데이션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들어와서 단색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라데이션으로 눌러 놓으면은 그 글자가 여러분이 이제 뭐 PDF 파일, 이미지 파일로 바꿔도 번지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깔끔해져요. 어떻게 하지? 네, 그라데이션의 중지점이 여러 개인가요?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하고 가운데 있는 애들 있죠? 선택을 해서 요 옆에 요거 보이세요? 중지점 제거. 요거 누르면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맨 앞에, 맨 왼쪽, 맨 오른쪽에 두 개만 살려두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라데이션 색. 자, 이러면 보이시죠? 요첫 번째에 있죠? 이 색상,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줘요. 그래도 돼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나는 검정이 고급스러운데? 그럼 검정으로. 난 빨강이 이뻐. 그럼 빨강으로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골랐습니다. 그다음 여기 여러분 두 번째 색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요. 뭐 이렇게 바꾼다든가. 너무 흐릿한데? 예. 그럼 다른 걸로 또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이렇게요. 예.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됐나요? 효과? 색깔 좀 그런데. 그럼 계속 바꾸면 되는 거죠. 효과를 여러분이 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 20%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클릭해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여기서 제가 잘못했죠. 컨트롤 키하고 Z를 누르면 됩니다. Z키. 자, 그러면 그라데이션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자, 여기 클릭하고, 텍스트 채우기, 요겁니다, 여러분. 자, 요거 눌러서 그라데이션 들어와야 돼요. 기타. 자, 그럼 텍스트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보이죠? 자, 색상 두 가지. 나는 이 색깔은 빨강으로 지정할 거야. 그럼 빨간색.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색깔은 빨강색에서 약간 더 진한 색깔로,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훨씬 더, 예, 이펙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강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도 이 글자가 번지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그림 파일로 어떻게 쓰는데요? 예, 좋은 질문이세요. 그림 파일은요, 온 세일 20%, 이거를 이대로 프린트를 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나의 쇼핑몰에 이거를 그대로 갖다 올리겠다. 그럴 때는 그림 파일이 필요하니까 범위를 다 잡으세요. 얘랑 얘랑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 이빈 공간에서부터 찍!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두 개가 테두리가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여기다 놓아도 되고 여기다 놓아도 돼요. 오른쪽 누르세요.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가 뜬단 말이죠.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고르면 되느냐? 그림으로 저장. 요거. 이거 눌러요. 그림으로 저장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클라우드에 올릴 건지, 보통 뭐 윈도우 10이라면 원드라이브랑 매칭돼 있을 거예요. 아, 나 로컬로 하고 싶은데. 에, 그럼 로컬로 잡으면 돼요. 저는 사진 이 폴더에 넣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파일 형식을 PNG로 할 것인지, JPG로 할 것인지 고르면 돼요. 아, 난 PNG로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일 뭐 파일 이름에 세일 SALE 세일 IMG 세일 이미지 1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파일을 만들면 돼요. 저장 이렇게. 그럼 세일 이미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예, 네,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그 뭐죠? 필요한 경우 서버에 올려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미지를 삽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하죠? 예. 네.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